네, 오늘은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높인 종목들, 그리고 반대로 목표가를 낮춘 종목들까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. 어제 시장에서 기관이 전체 시장에서 네 번째로 가장 많이 담은 종목입니다. 일단 말레이시아 락다운 수혜 기대감이 증대되고 있는데요. 삼성전기의 이 MLCC 공장은 중국, 한국, 그리고 필리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말레이시아가 락다운에 들어가면 삼성전기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. 더불어서 영업이익이 올해 53% 정도 증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적자 사업을 철수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높아지고 있습니다. 네,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카오입니다. 카카오 재팬의 IPO가 현재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뉴스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. 추가 주관사 선정에 나섰다고 하는데요. 이 카카오 재팬은 카카오가 지분을 73% 보유하고 있습니다. 현재 카카오 재팬의 IPO를 노무라가 대표 주관사로 맡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일단 카카오 재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1위 웹툰 플랫폼인 피코마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IPO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더불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SM 지분 인수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증권사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프리카 TV입니다.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한 증권사에서는 어제 지금 더 사도 됩니다라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. 광고 회복세 2주간 주가가 현재 20% 정도 상승한 상황인데요. 실시간 방송 내 중간 광고의 도입 영향으로 올해 영업이익의 67%가 증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. 더불어서 직접 판매 비율이 상승하면서 매분기 광고 부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. 네, 이어서 네 번째 종목 현대차입니다. 어제 이 목표가 하향 조정하는 이 증권사가 나타났습니다. 바로 삼성증권인데요. 이 현대가의 목표가를 2만 원 정도 하향 조정했습니다. 전기차 경쟁 심화로 판매 대수의 전망치가 줄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 특히나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기차 테마에서 경쟁력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과연 이 현대차를 선택할지는 미지수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. 하지만 대부분의 증권사는 여전히 현대차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.